안쪽에 들어가서 술잔을 만지라고 하네요. 이거 뭐야? 엄청 많이 죽었잖아. 뭐하다 이렇게 죽었지? 우와, 이거 뭐 엄청난 놈이 나오나 여기? 활성화 안 되네. 뭐야? 뭐? 아, 이거 전부다가 해골을. 보스? 아, 지금 이게 보스전이구나. 한번 바로 보스전 해볼까요? 내가 좀 보긴 봤는데, 공략을 좀 보긴 봤는데, 일단 한번 그럼 해봅시다. 여기서 해골 거의 나온대. 여러분, 발당! 발당! 다음판 아프리카 유튜브가 방 조금 다르지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별로 다들 싫어하는 사이도 아니지만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갑니다. 자, 이제 시작됐어요. 한 번에 깨봅시다. 줄 수 있어. 자, 여기서는 잠깐만. 여기 있는 링을 때려야 되는데, 오케이. 이제 가서 이렇게 링 때리고, 오케이, 좋아. 오른쪽에 있는 먼저 링을 때리고, 얘 패턴 잘 봐야 돼, 그리고. 아이고, 한 대 맞았네요. 몸이 느려서. 지금은 쉽네. 하나 깼죠? 오케이. 깨게 되면은 이제 패턴이 바뀌는데 얘한테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솔직히 다. 자, 뛰고 때리고 때리고 까비.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야, 어디야? 좋아. 아, 까비. 오케이, 됐다 됐다. 오, 나 되게 센데? 개쎈데, 이제 왼쪽밖에 없죠? 자, 이제 왼쪽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얘가 뭐 전진을 하는데, 지금 이거? 오케이, 이렇게 팔을 째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좋아. 이 보스는 어려운 보스라 보기에는 좀 귀찮다. 왜냐면, 오른쪽 팔은 이제 금방 내주지만, 왼쪽 팔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오케이. 좋아, 좋아. 한번 깨겠는데, 이거? 자, 이제 뭐 연기하죠? 이거는 좀 멀리 가줘야 됩니다. 저 연기 저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 병사 부르네. 칼 나온다, 칼. 자. 자, 피할 준비. 오케이. 자, 아라스타 죽여주기 때문에 기다리고. 어우, 잠깐, 피 많이 나는데? 와, 잠깐만. 와, 깰 수 있었는데, 이거. 아, 쟤네들 원래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까비다.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금방. 이것도 따라가도 돼요. 한 대 맞을 수도 있는데 뭐 괜찮아. 아유, 잠깐만. 한 대 제대로 맞았네. 제대로 맞았고, 그 다음에 아까 연결돼 있던 길이 있잖아. 여기가 어디지? 가만히 있어봐라. 아, 저기였나?
여기였냐?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이제는 유저 만날 일 없어. 잠부를 안 썼기 때문에. 끊어주죠. 그레이트 소드가 근데 굉장히 세가지고 깰 것 같아. 이거 야 근데 여기 되게 좋다. 소울이 그냥 밖에 나와있네. 잠깐만 다시 이거를 활성화 시켜야 되네. 잔을 마신다. 스킵. 이렇게 자 일로 가면 안되고 아이고 잠깐만 이게 오른쪽에 가서 때려야 돼. 되도록이면은 팔 안쪽으로 끼면 안돼. 나도 이제 좀 늘었지? 까비 자 여기선 체력 달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연기가 생기면 좀 조심해야 돼. 연기 공격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보자. 깰 것 같거든?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왼쪽 패턴 다시 갑니다. 자 금방금방 했어요. 지금 뭐 피도 많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전진할 때 조심하고 조심하고 지금이다. 자 어어 연 어어 아 연기 공격이었네. 연기 끼면 한 방에 죽거든. 아 저 연기 맞았네. 연기를 조심해야 돼. 연기를 연기 진짜 조심해. 내 연기 연기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자 오면 가죠. 자 그냥 무시하고 갑시다. 갈 길도 먼데 지금. 다른 데서 피 흘리지 말죠. 어우 따라오는 거야 저거? 어, 야 잠깐만 저렇게 큰 쥐였어? 큰 쥐가 따라오고 있었네. 어 큰 쥐 이거 오겠는데 나한테 이거? 어 가버려 가버려. 잘가 쥐야. 미안해. 야 소울 벌었어. 와 야 이거 노가다 되겠네 여기. 저 쟤네들 다 태운 다음에 노가다면 되겠는데. 괜히 와가지고 나한테 경험치 주고 갔는데. 여기 뭐 지금 공략은 지금 뭐 문제 없고 경험입니다. 이제 내 패턴 얘 모르는 건 아니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경험이 필요해. 안 해봤기 때문에 공략으로는 아닌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제 아무래도 플레이는 해봐야죠. 다크 소울은. 자 급하게 가지 말 급하게. 아 잠깐만 이거 가능하다. 하나 깨겠어요. 됐어. 후딱후딱 깨버리는 것도 방법이랬어. 자자자자 어우 야 운 좋았고. 오케이. 야 연기 무조건 도망가야 돼. 연기네. 오케이. 연기 맞으면 죽어요. 연기 맞으면 그냥 원다이 나옵니다. 원킬 나와요. 아무리 피 많아도 풀피어도 잠불 써도. 오케이 됐어 한 대 때렸고. 어 이거는 전진영이야. 전진영 칼을 이렇게 내밀어 줄 때 때려주고
오케이 깼죠? 자 이제 왼쪽만 때리면 됩니다. 자 애들 불렀네. 잡아 그냥. 어 알아서 다 죽여주네. 자 칼 쓴다. 그냥 피 먹죠 그냥. 온다 온다. 자자자자 뭐 두 번이야? 오케이 피해주고. 뭐야 연기야?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그리고 아 연기다 연기. 연기를 좀 멀리 가지고. 오케이 됐어. 이제 제가 이제 팔을 내빈 이렇게 뺄 때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공격 타이밍이야 지금. 아 깝이다. 찌르기 이거는 그냥 멀리 가서 피해주면 되고. 제발 연.. 아 잠깐 연기 같아 연기 같아 연기. 오 개무서워 연기 같아. 오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무조건 빼. 어 연기 무조건 빼야돼. 어우 한 대 맞았네요. 오케이 한 대 때렸고. 좋아요 좋아요. 올 때? 오 나이스 나이스. 한 번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자 아이고 까비. 자 포션 하나 더 빨고. 자 지금 이제 많이 오는데. 아이고 안됩니다 안됩니다. 지금 무리에요 무리. 무리하지 말고. 얘가 점점 다가오게 하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한번 더 한번 더 계속 때려보자. 요즘 각 나오는데 이거? 미쳤네 이거 엄청. 야 잠깐만 이제부터는 좀 이거 너무 다가오게 했다. 이거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이제부터 좀 피할 수가 없는 각인데 이거.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야 잠깐만 야, 망했다. 야 아 이래서 공략이 얘를 최대한 오게 하지 말라 그랬구나. 야 까비 형. 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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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다시 금방 갑시다. 어 갑시다 갑시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 깨는 거는 뭐 어, 다크소울은 그니까 죽으면 그래요. 아 더 몇 대 치면 깰 수도 있었는데. 근데 다크소울은 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죽으면 아쉽고 그리고 또 몸을 사리면서 해야 돼 무조건. 일단은 몸을 안 사리고 할 수 없는 게임이어서. 쭈쭈쭈쭈? 근데 재밌다. 어 내가 죽어도 재밌어. 쥐 걸렸냐? 잘가 얘들아. 이번 보스 좀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돈이 있어. 돈을 여기다 주니까 이게 너무 좋네. 이게 내가 돈을 안 잃어도 되니까. 그저 매우 다가오게 하면 연계 죽을 수도 있어. 만만히 최대한 처리하자고. 아 까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유 와 연기가 벌써 나와. 우와 어, 뒤질 뻔했어 뒤질 뻔. 아 얘가 점점 온다. 망했다. 야 야 때려. 괜찮아요 찍기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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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한 대 한 대? 오케이 됐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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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지금 나쁘지 않아요. 상황 나쁘지 않아요. 자
자, 이번 침착하게 잘 해봅시다. 잔데 때렸고. 어, 괜찮아, 괜찮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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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오케이. 아, 가비, 가비. 어, 좋아, 좋아, 좋아.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괜찮아. 어, 아직까지는 뭐 무난합니다, 지금. 뭐, 좀 웃긴가요? 어, 피합니다. 바로 달려가야 돼, 바로. 얘가 기호기 때문에 맵이 좁아져요. 아, 스태미너 없어. 칼 때문에. 됐어.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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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어, 또 온다, 온다. 너 도끼야? 패턴 왜 이래? 아, 이거, 이거 도끼 아니야. 이거 찌르기야, 이거. 괜찮아, 이거. 별거 없어요. 한 번, 한번 붙어? 가비, 가비. 아이고. 자, 이제부터 좀 조심하고요. 피 한번 먹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갑시다. 자, 이거 칼 뽑는 거죠? 이런. 와, 이거 뭐야! 이거 뒤지겠다, 이거. 됐어, 됐어, 됐어.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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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이 미친 것들, 이거. 오케이, 굴러, 굴러, 굴러. 됐어, 됐어, 됐어. 한 번 더 온다. 자, 붙어. 네, 아유, 이거 안 맞았냐? 저 찌르기는 괜찮아. 이거 금방 피해. 자, 문제는 이제 내가 맵이 좁아졌다는 게 문제지. 이거 그냥 맞다에 가야 될 것 같아. 결국 인생 맞다이네, 이거. 인생 결국 맞다이야. 어쩔 수가 없어. 어, 됐다! 와, 됐어! 태형 미니의 수호를 얻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후! 우린 언제나 깰 수 있다. 어, 뭐야, 렉 걸렸어. 아우, 고맙습니다, 규형님. 감사드립니다. 100분서 50개. 아이고. 아, 규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이걸 또 규형님께서. 유튜브도 자주 봐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규형님. 생각있게 쓸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네요. 태도는 타도 얘기 말하는 건가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무기가 나쁘지도 않고. 헬 게스트님 스티커 두 개 고맙습니다. 오케이. 잠깐 패드 빠졌고요. 아하. 그래서 광고가 머슬카즈 엄청 하더라. 우리 집안. 오케이, 불 켜고 잠깐 집에 갔다 옵시다. 정비가 필요해요. 레버 파워 갑시다. 그래도 참 쉽게 깼죠? 자, 화방이 어디 있어? Welcome home, I should speak there. 생각 있게 어디다 쓰시죠? 빵이, 빵이라도 사드시나? 어, 그것도 생각 있게 쓰는 거고. 배고프니까. 자, 근력을 30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그것도 하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려야겠네. 칼을 지금 강화를 해놨어요. 중후한으로 강화를 해놨는데 데미지가 그래서 300이 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근력이 30은 넘어야지 빛을 발한대요. 28인데 제가 지금 근력이 이제 29가 됐죠. 1업을 해서 30은 무조건 가야 된다더라고요. 지금 물리 데미지가 211에 104거든? 30까지 되면 확 오르나? 그럼 왜 가라는 건지 난 사실 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30부터 해야 효능이 있대요. 공격력 많이 오르네. 318로 되네. 칼 데미지 5지죠? 데미지는 뭐 그대로인데 아마 거의 비슷한데 적용되는 게 이제 좀 다른가 보다. 왠지 낚인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재정비했나? 아 잠깐만, 이 소울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나 봐야겠다. 스태미너 이제 올립시다. 다음 포인트부터 이제 스태미너 쪽에 거의 투자를 해야겠어요. 여기였냐? 반대쪽인가? 에헤. 점프! 안 되는구나. 내려야겠다. 흐르르르 흐르르르 흐르르르. 아 나 바본가 봐. 이걸 양손으로 쓴다고? 나 괜찮은데. 자, 소울 연속 볼까요? 지금 이거다. 폐왕 위닐의 소울. 땅을 굽이 달리듯 검은 화염을 달리게 한다? 이게 뭘까? 아 마법 검은 화염. 아, 그러니까 검은 화염이 슉 생겨서 가나봐 이게. 응, 가전이. 응. 이미 근데 다크 소울에서는 마법이 개무시 당하더라고. 그렇게 많이 안 쓰더라고요. 뭐 마법사를 내가 안 해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 차가운 골짜기에 이루실로 가야 되거든요. 아마 여기 넘어가면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저기로 문 열린 대로 가면 템 없냐? 수상한데 이렇게 항아리가 많은 거 보면. 보스전 때 마법사가 휴일. 근데 마법사가 스킬 쓰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마법사가 아닌 애들이 이제 법사처럼 다니려면은 그렇게 하기에는 별로다는 거죠. 어차피 마법을 많이 안 찍을 거니까 마법 데미지가 얼마 안 세다는 거지. 뭐 기사들이나 다른 캐릭터를 쓰기에는. 우와 이쁘다. 절경의 예감. 우와 우와 개 예뻐. 이거 바탕 저기 뭐야, 만약에 저거였으면 다음 파소를 지금 시청하고 있는 거면 스샷 지금 찍으세요. 화질 미쳤네. 바탕 화면으로 딱이네 지금. 아 다음 파소 캡처 기능 있어? 미쳤는데? 짱 예쁜데? 대박 이쁜데? 와 개 예뻐. 또 어떤 미친놈이 여기서 또 뛰었니 이것도. 뭐야 싸우다가 아 병. 아니 뭐야 이게 뭐죠?
기술 테스트하다 갔는데 누가? 어 절경 개 예쁘다. 와 눈 내리는 것 봐봐. 거의 파이널 판타지 디즈니랜드. 아, 디즈니 만화. 되게 혈흔이 많네 여기. 자살 많이 했네 애들. 오케이 핫도그. 여기가 이제 장소 이름이 뭐지? 차가운 골짜기 이루시 여기구나. 얘는 여기 있다 어떻게 죽었지? 후 미친. 나도 한번 해봐. 나도 한번 해봐. 절경이여 내가 간다. 후! 이게 뭐니 이게? 잠불 효과? 아, 잠불 효과 날렸어. 아, 절경의 모든 걸 내줬다. 괜찮아 하드코어 가. 이 앞 구르기 유효. 이거 뭐지? 숨겨진 길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네. 근데 여기는 가다 보면 멍멍이가 한 마리 나온대요. 보스가 나오는데 얘가 문제가 있어. 얘가 엄청 세대. 지금 보스가 바로 이번 스테이지부터 처음부터 나온다 보면 될 정도로 세네 엄청. 혈은 좀 봐야겠어. 이거 뭐 가다하다 튕겨나 죽었네 이거. 아... 자 배경은 죽이는데 가다 보면 뒤에서 나온다네요. 나오네 나와. 얘가 패턴 진짜 까다롭고 거의 보스급이래. 중보스급도 아니라고 들었어. 와, 야 얘 뭐야? 야 얘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씨. 야. 야, 야 월일 데리고 와. 월일이 그리워질 시간이다. 와, 완전 보스다. 완전 보스야, 완전 보스.